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신한지주입니다. 요즘 은행주들 흐름이 좋죠. 신한지주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 신풍지약 2%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8위에 아이크래프트는 이 사외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또 연수원 23기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묶였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위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고요. 6위에 기아차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는 이오플로우, 4위는 삼성 SDI, 3위는 한화솔루션, 2위는 KB금융, 1위 카카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의 5위는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오플로우가 오는 29일 이오패치를 국내에 공식 출시합니다. 이오패치는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되는 일회용 착용형 인슐린 펌프인데요. 5월에는 이 유럽 인증도 받을 예정이어서 이 관련한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각에는 16%가량 급등하면서 6만 1,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오플로우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플로우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익 50% 넘는 거 욕심내다가 어제 마이너스 전환 손절하려고 했는데 18% 수익이라니 그저 감사합니다. 어제 66,800원에서 고민하다가 버티기로 마음 먹었어요. 최소 10만 원갈 때까지는 안 놔줄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서 일단 시초에 급히 담았습니다. 얘는 수면 매매법으로 대응, 이따 어종상으로 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제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18% 수익으로 전환됐다. 기분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오플로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장주 관련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없는 거를 지금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내에는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장이 원래 인슐린 관련된 부분, 당뇨병 그쪽이 정복되지 않은 쪽의 섹터입니다, 의학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 회사를 믿진 않지만 그래도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정식 출시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상단으로 한번더 움직일 것 같아서 고를 했고요. 혹시라도 뭐 다른 코멘트가 나오는 거나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뭔가 좀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게시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소 10만 원갈 때까지는 안 놓아줄 겁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6만 1,900원, 4만 원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차트를 그려왔는데 지금 7만 원대 초반권, 7만 1,000원이 돌파가 되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일주일 내에 그 자리로 가야지, 안 그러면 옆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단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위로 상단으로 가면 7만 1,000원대, 그러니까 볼린저하고 또 중요한 자리가 기존의 그 가격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상단에 8만 원대 초반권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7만 1,000원, 그리고 다음 라인 때는 8만 원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그 가격 라인 때를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에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꼭 매도 라인을 잘 잡아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삼성 SDI입니다. 오늘 뭐 요즘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죠. 테슬라가 연일 좀 급락을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대형 3사 관련주들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LG화학도 지금 LG화학,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전부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 SDI 이 시각에는 지금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전장보다는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이 시각에는 63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지금 가격이면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강력 매수 타이밍이다. 마지막 매수 기회일 수 있으니 분할로 꼭 담아. 물 타다가 돈 다 떨어져서 침만 흘리고 있다. 오늘 이렇게 툭 조정 줄 줄 상상도 못했네. 와, 설마 60만 원대는 안 무너지겠지? 얼른 65만 원대로 가져다 놔라 이것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전문가님의 아까 그 좀 강력하게 지금이야말로 사야 된다라고 하신 좀 말투랑 비슷한 결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정말 강력 매수 타이밍인가요? 강력 매수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제가 LG화학을 다른 방송 프로에서 네. 뭐라 그랬냐면 저 같으면 100만 원에 절대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유는 LG화학이나 제가 2차 전지를 타 방송에서 좀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절대 현재 그 개념으로 예전처럼 삼성 SDI나 LG화학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문제가 밸류가 그만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 성장률을 보고서 밸류를 위로 해준 거지 절대적으로 저평가도 아니고 성장 섹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건데 최근에는 이제 수급 부분도 꼬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지금 $5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분할한다면 지금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단에 80만 원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70만 원대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 같으면 분할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분할 배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분할 배수가 지금 구간에서 가능하겠고 우선의 목표가를 70만 원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시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설마 60만 원대는 안 무너지겠지 하시면서 얼른 65만 원대로 가져다 놔라라고 또 화를 내고 있으신데 우선 70만 원까지는 간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뭐 전기차 관련한 얘기만 해도 사실 시간이 뭐 한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요즘 왜냐하면 한동안 전기차 관련주들 시장을 이끌었다가 요즘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테슬라발 악재겠지만 뭐 삼성 SDI를 포함해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하기 어떻다고 보세요, 전문가님? 저가 매수는 맞긴 한데 지금 시장 성장 섹터로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종목을 뽑아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따로. 네. 근데 저는 SDI하고 LG화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유인 즉슨 지금 밸류로 봤을 때는 성장이 100%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다른 장비주 쪽에서는 100%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안 드리고 SDI나 LG화학은 반등 영역으로 보시고 혹시라도 72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그냥 차트 잠깐 보시면 그 떨어졌던 초입 구간이 7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자리까지 보시면은 저는 현재 구간에서 혹시라도 60만 원 살짝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께서 그 이후에 시청자분께서 또 올라가는 거 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낙폭이 클수록 일단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할 관점이지 뭐 만약에 매수해가지고 바로 급등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예전처럼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뭐 연이어서 급등하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반등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목표가를 지금에 설정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70만 원 초반대까지 라인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3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주력사업 태양광 또 석유화학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3%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아무리 시장이 엄하다고 해도 차트가 작살났네. 2만 원까지 내려가려나? 그냥 10% 마이너스일 때 손절할 걸. 손실이 너무 커서 도저히 매도를 못하겠다. 끝까지 4만 원대는 지키겠다는 의지인가? 어차피 유증받은 거 그냥 끝까지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이 가는 그냥 10% 마이너스일 때 손절할 걸 더 아예 다시 오르겠지 하다가 손실이 커지는 종목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서 일단 한화솔루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스탑을 했는데 유상증자 이제 물량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저는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봅니다. 주식을 건드리지 않고 종목을. 네. 이유는 유증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전략인데 만약에 유증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니까 그 조절 부분인데 일단 4만 원 이탈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하단 가격이면은 봐도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폭이 워낙 큰 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음봉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을 보고서 혹시라도 저는 4만 원대 밑에 가격 같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식으로 보는 건데 가격 전략이 4만 원이 이탈됐을까 저는 이탈됐을 때가 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41,400원 지나가고 있는데 4만 원 밑으로 이탈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캐시글을 보면요. 이분은 근데 끝까지 4만 원은 지키겠다는 의지인가? 라고 하시면서 4만 원은 지키지 않겠냐라는 좀 희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깰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문가님은? 그거는 뭐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다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전달부터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쉴 새 없이 계속 내려온 대형주 섹터들이 다 그렇긴 한데 하나 솔루션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 워낙 대장주긴 한데 문제는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지금 수급도 너무 안 좋아졌고 하다 보니까 또 유중에서 뭐 태양광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 설비 수소 사업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청사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나에 따라서 차후에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은 좀 약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굳이 지금 분할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관망을 하다가 뭐 추세를 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꺾였을 때 반등을 노리는 전략은 사실 조금 테크닉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업체이기 때문에 뭐 전망은 좋겠지만 우선 조금 더 관망을 하다가 추세를 돌려내기 시작했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 가볼게요. 오늘의 2위는 KB금융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제 요즘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KB금융은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요. 이 시각에는 4%가량 올라가면서 52,400원 다시 한번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B금융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 고 외치면서 토론 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은행주를 안 사면 뭘 사? 금리 상승 이제 시작이다. 얼른 담아. 외국인들 다른 거 다 정리하고 KB금융에 몰린다. 큰 시세 나오니까 오늘 절대 팔지 마. 아빠한테 왜 이런 주식 사냐고 모진 소리 다 들었는데 드디어 20% 수익 내고 나간다. 아빠한테 용돈 드려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효자분도 보이시고요. 자, KB금융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뭐 정말 외국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KB금융뿐 아니라 은행주들을 굉장히 요즘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5만 5천 원 이상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월봉을 제가 잠깐 펴놨는데 월봉상 원래 떨어진 자리가 5만 5천 원에서 6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단으로 4만 9천 원만 이탈 안 하면 월봉상 5만 6천 원대까지는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일단 KB금융 은행주도 요즘 기세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오늘의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요.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이 시각에는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44만 2천 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는 앞으로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솔직히 이 가격대면 이제 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가망 없어 보여서 일단 하차합니다. 수목 이틀 동안 더 밀릴 것 같은 느낌. 에휴, 49만 5천 원에 발 담근 난 정신이 오락가락. 주식시장 오니 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44만 5천 원 깨지면 바로 팔아야겠다. 시장 흐르는 게 너무 무섭다. 당분간 이쪽은 안 올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즘 뭐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떨어지면서 카카오, 네이버도 한창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 의외로 카카오 지금에서부터는 고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어차피 50만 원 넘어갈 때 증권사 목표가 60만 원, 70만 원 나오면서 떨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기술주가 계속 하락으로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상하기 역반전되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43만 원 밑에 같으면 기존에 전고점 자체가 41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같으면 분할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지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분명히 다시 한번 들어올릴 것 같긴 한데 당장은 괴롭지만 조금 시간 두고 보신다면 좀 저점에서 분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 부분에서부터는 저점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석 빨간 종목들 확인하셨고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관심주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님이 그 전에 제시했던 관심주 수익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2월 23일에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아시겠지만 워낙에 주가가 잘 올랐죠. 지금까지 수익률이 12.4%를 달성했습니다. 아, 정말 시장의 움직임보다 항상 발 빠르게 한 발짝 대응을 잘 하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세요? 21만 원 돌파 시 22만 원까지 그리고 20만 원 이탈하면 일단 전량 다 차익하는 기준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22만 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하나금융 지주도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3월 2일에 제시를 했고요. 수익률 계속 그 이후로 우상향 흐름이 오면서 7.7%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41,500원 돌파 시 43,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나금융 지주 어쩜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을 잘 소개를 해주셨는지 자 그럼 기대감을 갖고 또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관심주는 콜마 B&H입니다. 콜마 B&H는 뭐 천연물 이용한 ODM, OEM 화장품하고 건기식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연동돼 있는 게 이제 애텀이라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올해 성장주로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가격 전략을 드리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1차 목표가를 55,000원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를 4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콜마 B&H입니다. 목표가는 매수가는 49,300원,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4,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